Dutchie, it's your turn. 2012년 칼날 수심에 하는 나들은 내가 아침은 게임이야 하든가 아니면 침대에 자빠져 차든가 허나 그날은 다르다 그다른 하루가 내 운명을 바꾸만 블로그나 해볼까? 생각하고 막 그림을 올렸지 방문자만 누렸지 아무것도 몰랐지 그러다가 하나하나 좋은 이웃들이 생겨나나의 부스팅이 쌓여가 그러나 어느 날 내 글들이 3페이지 뒤에 나타났지 마치 짠 것 같지 이게 뭐지 나 황당했지 뭐가 뭔지 모르고 마냥 당했지 거품이 거친 그래프의 추락 내가 저품질이 된건 한순간 점점 줄어가는 투데이 이제 무덤덤에 먹먹했던 가슴에 피멍 들었어 아파 아파 내 맘이 아파 막소 막소 니들은 막소 난 지금 뻘짓하는 것 같아 돌이켜야 해? 처음부터 아파 아파 내 맘이 아파 막소 막소 니들은 막소 난 지금 뻘짓하는 것 같아 돌이켜야 해? 처음부터 사진 찍을 때마다 생각나 오늘 내 블로그 인터넷에 2D 올리는 방법 가르쳐준 거 그대로 따라 했는데 변화가 없어 짜증이 나네 다시 찾아보고 따라했다가 짜증이 폭발하네 어쩌다가 블로그에 목매이게 됐어 뜻대로 괜히 생긴 강박관념에겠어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 생각해도 안 나오는 아이디어 나 너무 애쓰다 이것쯤은 특종인데 대체 왜 뜨는 걸까 내가 투자한 시간이 얼만데 항상 이꼬라진 걸까 내 노력 내 글수 니 투데이 니 댓글수 내 투배 내 꿈에 나왔었지 당신은 저품질 블로거 뭐래도 안돼 행운이 없는 나 흔한 세입 블로거 노력해서 쓴 내 글로 모은 투데이 900 대충 광고 글로 사람들 낚은 니 투데이는 내 투배 왜 도대체 왜 아포 아포 내 맘이 아포 막소 막소 니들은 막소 난 지금 뻘짓 하는 것 같아 돌이켜야 해? 처음부터 아포 아포 내 맘이 아포 막소 막소 니들은 막소 난 지금 뻘짓하는 것 같아 돌이켜야 해? 처음부터 아포 아포 내 맘이 아포 막소 막소 니들은 막소 난 지금 뻘짓하는 것 같아 돌이켜야 해? 처음부터